이거야. 확인해. 10개만 더 해보고. 아, 크라우스 좋은데? 좋음. 그러니까. 야, 안정성 미쳤다, 이거. 내가 봤을 때 몸싸움이 더 절대 안 될 것 같아. 이거 되게 좋은 거 같은데. 약간 그 아르미처럼 L타입이어가지고 약간 저평가된 거 아닐까? 이거 차 뜨는 구간에서 몸싸움 하잖아? 그냥 무조건 이기겠는데? 오, 지호가 저거 말한 대로 하니까. 덜 잡히긴 하네. 뭐가 이거 봐. 저거 못 모았을 때 두 개. 뭐야? 아니면 비싸는데? 엘타입 종맵이 브라질. 아, 브라질 같은 데서 진짜 극강이겠다. 브라질 좋겠다. 뭐였지? 네, 아, 이게 단디에서 이제 S 타입이나 B 타입을 하면은 짧아가지고 탈출 하기도 전에 끊어지거든요, 가속이. 근데 L타입은 이제 분리를 탈출할 때까지 지속돼가지고 L타입이 좋습니다. 약간 잔디깎기를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또 약간 잔디깎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 어, 그렇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리그에서도 감속을 최대한 나. 감속을 최대한 없앨 수 있다. 와, 이 시대 쭉 살아있네. 그래서 리그에서도 한국 서버 사회했을 때 리그에서도 브라질 나오면은 다 L타입으로 바꿔 뛰고 이래가지고. 오, 쉣. 하마 나오고 에스토크 나오고 로디크로스 나오고 L타입이랑 L타입이 참 잘 나왔는데. 누구야? 어? 저기요? 이게 뭐시여. 와, 끝까지 살아있네. 우와, 일사기인데? 어, 이거 브라질 사기다. 사기 확실하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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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개다긴데. 아, 이거 브라질에서 확실해. 브라질은 좀 극강이긴 하네. 그럼 이제 페인트별로 바뀌네. 맞아요. 네네. 신기하다. 넌 이제 2차를 갈 거예요. 진짜 2차 갈게요. 어? 이제 불비가 아니라 크로노스를 갈 겁니다.
뭔 의지? 이게 뭐네? 아 진짜 이거 차 진짜 와 아니 왜 자꾸 씨발 이거 이상하냐고 그거 매크로 살 건데 매크로야? 어떻게 어떻게 걸 그거? 소금 따라가는데 알려줍니다 네 그렇게 와 차 진짜 좋다 안 떠 그냥 차가 와 나 이거 천장 찍어야겠다 안 되겠다 네? 그냥 뽑으면 되잖아 뭐 천장 안 되잖아 도전해 천장 찍어서 뭐야 이거 말이죠 여기 와 여기 되게 안정적인데? 그니까요 말이 안 돼 아니 뭐야 이거 어이 여기 목걸이 하면 쉽겠다 아 그니까 인정 어 갑자기 차가 어 갑자기 차가 어 갑자기 차가 어디가 어디가 차 어디가 차 어디가 뭐야 이것도 코리아 치카씨 말씀해 주시죠 네. 자 일단 이렇게 타기 편한 차는 제가 처음 봅니다. 이렇게 타기 편하면 보통 느리거나 그런데 일단 빨라요 차가 진짜 상당히 매우 빠른데 근데 또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L타입이라는 단점이 있다고 하지만 근데 진짜 그걸 상쇄시킬 만큼 그냥 압도적인 안정감으로 벌채소도 절대 구리지 않고 어택에서만큼은 오히려 매우 좋을 거로 예상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홍지호 씨가 이렇게 또 시승 소감을 발표해 주셨고요. 이게 원작 카페가 있었다면 아마 선수로 나갔을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실력이 또 매우 출중하고요. 자, 그다음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치노 김성우 씨가 한번 시승 소감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면서 속도가 빠른 편이기도 하고 일단 깡스펙이 좋으니까 속도가 빠르고 차가 아무래도 안정감이 있어서 초보자분들한테는 타기가 편한 차는 맞아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그 블랙비트 V1을 소지하고 있으면은 무리해서 뽑을 만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만약에 불비를 제외한 뭐 아르테미스 V1이나 홍기 V1 이거만 소유하고 있으면은 개인적으로는 뽑는 편을 추천하는 편이긴 해요. 약간의 단점이라면은 이 시드가 L타입이랑 조금 흠이긴 한데 안정감이 있어서 특히 불비를 제외한 아르미나 홍기만 소유하고 있으면 뽑는 편을 추천을 하고 본인이 불비를 만약에 소지하고 있으면 무리해서까지 뽑을 만한 차는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김성욱 씨의 수상 소감이었고요. 코리아 신입생입니다. 쇼트트랙에 김동성이 있다면 카트에 김동준이 있습니다. 일단 지호 씨 의견은 되게 이하 동물인데요. 성욱 씨 의견은 되게 반박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 릴비가 있어도 뽑을 가치가 있어요. 차가 되게 라인을 되게 예쁘게 만들어주고요. 이게 이제 평소에 기복이 많으신 분들 이제 어택에서나 멀티에서나 항상 판 이상을 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인이 되게 예뻐서 저라면 한 10만원 질러도 뽑을 것 같은 가치가 진짜 확실히 있어요. 그럼 만약에 10만원 썼는데 한 칸 남기고 안 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한 칸 남기면 벗어야죠 진짜. 자 그러면 5만원 더 100개 질렀어요. 그래서 15만원째 했는데 또 안 떴어요. 그러면 또 질러야 됩니까? 저라면 진짜 그냥 천장 내서라도 뽑겠습니다 진짜 천장 내서라도 뽑겠다는 김동준씨의 시승 소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전 프로게이머 선수였던 심우혁 선수가 시승 소감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말이 나왔듯이 깡스펙이 좋은 건 사실이고요 사실 아까 친선에서 타봤는데 차체가 굵직하고 안정성도 최상급이라 1대1뿐만 아니라 다대일 싸움에서도 유리한 것 같아요 풀보다 다른 유니크 카트보다 5%가 빨라가지고 시작부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뽑는 거는 다른 유니크 카트와 차별점을 둘 수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뽑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불비랑 골파가 있다. 그래도 이제 뽑아야 될까요? 맵마다 좋은 차가 있고 개인별로 선호하는 차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뽑아두는 걸 추천을 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심우혁 선수도 혹시 뽑으셨나요? 네 저는 뽑았습니다 아까 전에 그러면은 뭐 더 이상 할 말 없네요 인정 자 그다음 김찬희씨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해 주신 분들과는 실력 차이가 아직 조금 많이 좆밥인 중수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초보라고 말하기도 뭐한 그냥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굉장히 좋아요 탭 보면
스탯도 이제 좀 되게 높고 일단 개축량이 520으로 이제 불비와 똑같죠. 그럼 이제 초보자들도 S타입이 어려워하는데 L타입은 솔직히 느려요. 그래서 초보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카트바디인 것 같고 이 카트바디가 또 불비보다 앞이 작아요. 그래서 좀 더 인코스 파기에나 이런 데도 좀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우직하기 때문에 몸싸움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멀티해서 좋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김택한 S 선수방 일단 첫 번째 저희가 타이머 팀만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일단 멀티, 개인전, 팀전 이 멀티를 이제 제일 1순위로 주력으로 이제 하는 게임이 카트라이더이기 때문에 멀티에서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안정성, 뭐 차가 이제 뭐 점프하고 땅바닥에 떨어질 때, 닿을 때 아니면은 좀 길이 좀 험한 길에서 이게 차가 드리프트를 했을 때 뭐 불비나 뭐 골파나 아니면은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는 차가 막 덜렁덜렁 거리면서 막 이제 좀 약간 불안해지고 막 뭔가 차가 뒤집힐 것 같으면서 막 그런 약간 불안정 요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나온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일단 매우 진짜 1대장이었고 일단 안정성 무조건 1대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전에 크로노스랑 드립감이 완전히 거의 한 99.9% 똑같습니다. 그리고 몸싸움에서도 예를 들어서 좀 이제 위험한 길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이제 차가 좀 이렇게 막 불안정해지는 그런 길에 갈 때는 만약에 이제 크로노스랑 같이 몸싸움을 하게 되면 크로노스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몸싸움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몸싸움을 하고 좀 이렇게 여러모로 전체적인 밸런스로 봤을 때는 조금 크로노스가 저는 좋게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멀티에서는 좀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이 탔을 때도 컨트롤이나 이런 거에서도 쉽게 잘 제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게이지도 뭐 충분히 잘 찾고 그 다음에 뭐 감소 그 다음에 뭐 톡톡이 이런 것도 다 전체적으로 괜찮았고 기록 같은 면에서도 기록을 조금씩 이제 찍어봤는데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아까 심우혁 선수가 말씀했다시피 멀티에서는 저희가 결국은 우리가 멀티에서 이게 1등하는 차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시작부터 일단은 크로노스는 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러너들이 좀 탈 수 있는 그런 차들일 것 같아요. 카트라이더 게임은 결론은 이제 스타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타트 면에서 일단은 다른 차들보다 5%가 스타트가 높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몸싸움을 걸어도 또 안정성이라던가 뭐 접지력 이런 것도 좋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몸싸움이 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저희가 코리아 팀이 다른 유저분들보다도 중국 카트를 좀 일찍 시작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카트를 2009년부터 했어요. 지금 거의 한 15년째 중국 카트를 하고 있는데 앞전에 이제 V1 카트바디일 때 파라곤이라던가 멘티스라던가 성능이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이제 유저들이 이제 좀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성능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제 떡상한 게 파라곤이었고 멘티스도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아 이거 쓰레기다 안 좋다 이렇게 했었는데 좀 성능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니까 탈만하다 괜찮은데 좋은데 이렇게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노리는 게 뭐냐면 이번 크로노스 사실 크로노스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크로노스 하면 1대장이거든요 무조건 1대장 카트바디인데 이번에 조금 뭐 안 좋다는 분들도 있고 뽑을 가치가 없다 이런 분들도 있고 반대로 뭐 좋다는 분들도 있는데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다음 주에 패치 때 크로노스 S타입 변경 또는 뭐 다른 거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고 성능이 바뀌거나 수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뽑으셔도 늦지 않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아무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만족하고 크로노스 뽑겠습니다.